락다운이 끝나고 이제 교민들이 이제 어떻게 교민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미래는 쉽게 속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뭐 한치 앞도 잘 모르는 입장에서 저 개인적인 사견을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락다운이 끝난다고 해도 코로나가 완전히 이제 종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서민 경제 또 교민들 경제 수입 자체가 뭐 거의 힘들지 않겠나. 계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여파가 계속적으로 있을 거고 그럼 이제 필리핀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길 건데, 그래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저같이 또 필리핀을 오래 산 사람들, 또뭐 한국을 굳이 가도 뭐할 것도 없고, 여기서 이제 또 지지 기반이 여기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에 어떻게든 있을 거고, 또 필리핀 현지 분들하고 결혼해서 여기서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도 여기서 계속 생활을 하실 거고, 주재원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이렇게 바뀌지 않겠나. 여기 계시던 분들이 들어갔다가 또 다른 분들이 이제 다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우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기존에 하던 일 자체가 진행이 안 되면 회사나 기업에서 잠시 이렇게 시간을 두고 다 철수를 시키지 않겠나.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아마 코로나 사태가 가져오는 변화는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해보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막연한 것은 지금보다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속단할 수도 없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게 요즘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정해져 있는 것,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쉽게 할수 있고, 거기에 대한 판단도 또,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여러 이 자기 주장, 논평, 뭐 이런 것도 보탤 수 있겠지만,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자신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생길 거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현지에서 자리를 잡고 정착하신 분들이 아니라, 한국인들 대상으로 하던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메트로 마닐라 이쪽보다는, 뭐, 관광지는, 뭐, 관광객들은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니까 아마 세부나 보라카이 이런 쪽에 교민들이 좀더 몰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메트로 마닐라에는 거의 예전에도 관광객들이 이제 메트로 마닐라 쪽으로, 마닐라나 이런 쪽으로 오는 교민들, 관광객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시고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필리핀에
교민들 중에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분들은 뭐 관광객들이 많은 뭐 크락, 앙겔레스, 세부, 뭐 보라카이 이쪽으로 다 가시고 아마 이제 교민들 자체도 그렇게 좀 바뀌지 않겠나. 관광객들 상대로 하는 쪽으로 다 이주를 하시거나 아마 지금 필리핀이 상황이 그리고 또 필리핀에 요즘 같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한국 분들 뭐 형편이 어려우면 가족끼리 들어왔다가도 그 애들하고 애들 엄마만 이렇게 한국에 보내고 남자분들은 잘안 들어가시고 어떻게든 여기 필리핀에서 혼자서라도 버티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뭐말 아닌 말로 뭐 이산가족처럼 돼갖고 뭐 5년, 10년 지나도 서로 무늬만 가족이고 이런 경우들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힘든 상황이 있으면 가족을 먼저 내보내지, 가족들 여기 있어라, 내가 한국 가서 돈 벌어서 보내겠다 하는 분들이 비율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고 가족들을 내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상태가 조금 안정이 되면 이산가족이 좀더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 한국 가갖고, 안 그래도 이제 한국이 경기도 어렵고, 일거리도 없다는데,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가서 할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민들은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필리핀 생활이 힘들다 그래도 필리핀에서 어떻게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지, 들어가려고 선뜻 하시는 분들은 10명 중에 하나도 채안될 겁니다. 교민들 생각나는 것도 별로 없고, 요즘은 집에 있는 시간도 많고, 예전에 한국 분 중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하셨는데, 나이가 들면 오래된 핸드폰 배터리 같다고, 금세 충전되고, 조금 있으면 금세 방전되고, 금세 멀쩡했다가 금세 또 피곤해지고, 좀 있으면 또 금세 또 멀쩡해지고, 젊을 때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도 많고, 뭐 한국 드라마 보는 것도 이제 지겹습니다. 하도 이렇게 멍석 깔아주면 안 한다고. 놀아라, 놀아라. 놀고 있으니까 더 무기력해지고 이 시간이 지나면 예전보다는 좀더 많이 움직여봐야 되겠다. 이것저것 좀 다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한번 또 집에 있으면 뭐 애들하고 할 얘기도 뭐 크게 없으니까 혼자 또 주절주절 해봅니다. 예전에 필리핀 처음 왔을 때 이제 한국말을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혼자 뭐 중얼중얼 하기도 하고 한국 노래 이렇게 계속 혼자 중얼중얼 하고 했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혼자 한국말도 잘안 하면 그
이게 맞나? 이 말이 맞는 말인가? 할 정도로 좀 이렇게 좀 낯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이제 필리핀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은 필리핀에 오래 살아도 필리핀이 아직까지 외국 같고 낯설고 이런 사람은 아마 이제 필리핀을 떠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필리핀뿐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외국을 가도 내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필리핀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캄보디아를 가든 미얀마를 가든 베트남을 가든 다시 한국을 돌아가든 필리핀에 대한 그런 애정이 없으니까 그런 교민분들은 이번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되고 이제 항공편이 좀 원활해지면 다 한국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교민 수는 더 줄겠죠. 안 그래도 지금 중국 애들이 들어와서 필리핀에 대부분 뭐 이제 동양인으로 보이고 한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중국 애들인데 이제 점점 중국 사람들 때문에 필리핀에서 모든 것 자체가 조금 더 어려워지고 외국인이 살 만한 장소에는 전부 다 집값도 올려놓고 모든 물가도 지금 올리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한국 사람들 더 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오래 산 사람들이 좀 외로워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교민들이 많으면 그래도 마음적으로도 뭐 실질적으로 뭐 서로 어울리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마음적으로 되게 위안이 되고 이런 느낌은 항상 있었는데 정말 이러다가 이제 필리핀이 외국이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 사람들 보기가 쉽지 않게 되면.